왜 그러세요, 본부장님? 지금 뭐 하는 거죠? 아, 숟가락은 물기 없이 깨끗하게 마른 행주로 닦아줘야 되거든요. 마른 행주로 닦는다고 해서 위생 상태가 완벽할까요? 자체 살균되는 수저통으로 전면 교체해드릴게요. 아니, 직원들이 닦으면 되는 걸 굳이 비싼 돈 들여서 교체할 필요가 있을까? 비용이 들더라도 위생을 고려하면 할 건 해야죠. 그리고 숟가락 닦을 시간에 주방일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. 네, 본부장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. 그럼 수고드려요. 본부장 아무나 되는 게 아닌가 봐요. 숟가락 하나도 후투로 안 보네요. 위생, 효율성, 본부장님이 한 말 다 맞는 말이잖아요. 그러게요. 아, 고맙습니다. 나도 고마워요. 뭐가요? 식자재 노트, 생강차, 풍년농장 모두 다요. 봤죠? 내가 본부장 먼저 됐잖아요. 그러니까 잘리지 않게 열심히 좀 하세요. 네? 정신 바짝 차리라고요. 이래갖고 정규직 되겠어요? 숟가락 닦을 시간에 메뉴도 개발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란 말입니다.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. 뭐야, 사람 야금 내는 것도 아니고.